짜라란. 여러분, 우리가 예고 없이 네. 방금 V앱을 켰어요. 네. 공사를 혹시라도 지금 딱 들어오신 분들,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브레이브걸스의 V앱 단독 채널이 네. 새로 개설이 되고 나서 저희가 오늘 첫 브이라이브를 정말 갑작스럽게 켰어요. 네. 여기 어디가? 여기가 동기평화 콘서트를 네. 하러 왔습니다. 사실 팬분들이 항상 V앱 딱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 나서는 언제 여러분들 V앱 하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게 바로 지금 오늘 깜짝으로 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스케줄은 앞에 화보를 찍었고요. 찍고 나서 이제 바로 콘서트를 네. 하러 왔어요. 네. 이제 곧 무대에 사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 전에 또 저희가 정말 지금 바쁜 스케줄로 되게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 팬분들이랑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네. 급하게 키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리 공지를 해드리고 만나 뵀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이런 깜짝한 이게 깜짝한 때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또 깜짝으로 킬 수도 있으니까 저희 채널 알림 꼭 설정해주시고요. 네. 친구분들, 주변 분들한테 뿌걸 채널 많이 홍보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저희가 좀 오래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무대를 또 올라가야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지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고 댓글도 읽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지금 무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켰으니까요. 저희 오늘은 짧게 오늘 하고서는 아마 꺼야 된다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유나도 한마디. 사실은 이제 그럼 은전이 말처럼 이제 나를 잡고 제대로 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짧게밖에 못해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오늘은 댓글 소통 안 한 거는 다음에 꼭 많이 해드릴 테니까 많이 서운하지 마세요. 지금 네. 댓글을 막 올려주시면 우리가 다시 보기로. 네, 다시 보기로 하나씩 하나씩 뽑아주세요. 대답을 드릴 수 다음을 드릴 수 있어. 다음 V앱 때 또 질문했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내가 그 기억해가지고 제가 뽑아갖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네. 그렇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 진짜 바쁜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하고 우리 조만간 빨리 V앱에서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 안녕. 경기 평화 콘서트 지금 볼 수 있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 브레이브걸스 무대 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빨리 만나요. 네. 지금까지